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룸입니다. 네, 지금부터 ASC 1초 송퀴즈를 시작합니다.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어? 자! 아, 아는데. 배트베베 선배님, 배트보이. 정답. 미스테이 선배님의 아, 터치. 와, 맞아. 진짜 잘한다. 에, 사과해. 잠깐만. 주세요. 음악 주세요. 뮤직. 야. 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작가 씨. 우리가 했던 시. 맞아. 이 노래였어요. 다 어디? 어느 부분이죠? 단 시작이에요. 맞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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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온다.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슈라우 슈라우 슈라우. 딱. 뭐지? 뭐지? 뭐야? 너무 짧게 들었어. 취요. 뭐지? 셀러 파이브의 셀러 파이브. 맞습니까? 맞아 맞아. 노래 제목 틀렸는데 맞아. 셀럽이 되고 싶어. 그 부제. 그건 부제. 빰빠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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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
진짜 잘한다. 춤 같은 걸 도쿄 아는데 이게 안 보여. 뭐지? 내가 아샤. 그 어제 내가 선배님의 아브라카다브라. 순발력 딱이다. 진짜. 그러니까. 아, 굉장히 치면. 맑은 소리가 났어. 여자친구 선배님 교차로? 형당.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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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다. 오마이갓 선배님 다섯 번째 계절? 땡. 아니 아니야. 오마이갓 선배님 비밀 정원. 정답. 와. 야 우리 뭘 하냐? 언니 저 저희 그 좀 쉴까요? 미야 뭐 맞췄어? 나 작거 씨. 아. 작거 씨. 진짜? 아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시안. 어? 보기에. 우주소녀 선배님의 꿈꾸는 마음. 정답. 지금 둘 중 한 명 하기로 했잖아요. 애교는 죽어도 하기 싫다 이거지. 시안. 뭐요? 아, 세요. 이유! 소녀시대 선배님의 다시 만난 세계. 정답. 이야. 드디어 이유했다! 예! 이게 뭐지? 이건 모르겠어. 이거 진짜. 응? 어, 뭔가? 아, 러블리님. 맞아요. 시연. 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 소녀? 어, 비슷한데. 그 시절 미야. 좋아했던 소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 소녀? 어. 사랑했던 소녀. 소녀가 틀렸어. 시연. 사랑했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마음! 마음! 나 가슴 우리 정답. 와 어려웠다 근데 나 주워먹기 할라 했는데 실패했어. 실패. 이렇게 미야 아는데 얘 손이 가 전혀 모르겠어. 세븐틴 선배님의 아 맞아 진짜? 어? 아 어쩌나 정답. 맞아. 저기 힌트를 막 주시는데? 우와. 매니저님께서 어렵다. 자, 아 이거 어때? 나 알아. 선배님의 보스. 정답. 아는데. 제가 널 이끄는 보스. 이거 이 정도면 난 충분해. 3점이면 충분해. 나도 7점. 이런 1점. 저 선배님의 뭐였더라? 조심해. 아니야. 이거. 땡. 미야. 아 어제 연습을 쳤는데. 엑소 선배님의 러브샷. 망이나 빵점. 망이나 빵점으로 그렇게. 어제 시수한데 마지막. 굉장히 큰데요. 엄청 나도 먹을게요. 나는 이거. 아 그럼 이거 빼고 줘야지. 나는 이거. 아 그럼 이거 빼고 줘야지. 이거 빼고 줘야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다 같이 놀러 오겠습니다. 도와줄 마음 1도 없어 보여. 스포트라이트를 주세요.
왜 자꾸 보고 싶어 잠자는 울림 걸려 내 어깨도 자꾸만 찡찡대도 귀여워 놀리고 봐 집중할 때 삐진 마음 입 모양 너 귀여워 괜히 더 괴롭힐래 누가 귀여우래 누가 귀여우래 누가 귀여우래 누가 귀여우래 누가 귀여우래 우리가 ASC 1초송 퀴즈를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네. 다들 어땠어요? 저 약간 고장이 난 것 같았어요. 아, 고장난 스타일. 네, 고장난 뭔가 머리가 따로. 아, 고장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샤가 진짜 너무 잘해요. 맞아.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는 아샤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웠는데 너무 잘해요. 신기해. 옆에 있으니까 너무 기죽어.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여기 아무것도 못한 친구들. 맞아요. 파이팅! 남정. 네, 아직. 두 문제나 맞췄으니까. 아니, 지금 잠 안 깠어. 준비는 항상 돼 있어. 또 저희 에버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런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에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